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와 분유를 먹이는 엄마, 둘 중 누가 더 훌륭한 엄마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분유 수유보다 모유 수유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모유가 좋다는 연구 결과는 쏟아지고 미디어에 등장하는 모유 장면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산모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모유 수유도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조리원에 들어가면 내 모유를 생산해내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세 시간마다 아이가 방으로 와서 아이한테 모유 수유를 하고 새벽 시간에 이제 잠 못 자고 일어나서 막 유축하고 그럴 때는 진짜 내가 약간 젖소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름진 거 먹으면 모유도 약간 좀 걸쭉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약간 좀 저염 안 짜고 매운 거 안 못 먹고 커피 뭐 이런 건 당연히 못 먹고 아파도 약 같은 거 전혀 못 먹고 그랬죠. 하다 보면은 잇몸살 같은 그런 고통도 오고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엄마들이 좀 참고 견디는 무엇보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성들이 출산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유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엄마가 자리를 비워도 다른 사람이 대신 이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유로만 줄곧 하게 되면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 거의 아이와 붙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은 이렇게 다양한 고충을 토로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고통은 아이 성장과 생존을 위해 당연한 것이자 감내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유를 선택한 산모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심지어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분유를 먹였더니 시부모가 어차피 모유도 안 먹이는데 미역국 먹을 필요도 없겠다고 했어요. 분유를 먹인다고 하면 모유 나오는데 왜 굳이 분유를 먹이느냐, 엄마로서 가격 미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죠. 사실 분유를 먹여도 아이 영양이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모유가 좋으니까 무조건 먹여야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분유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와 있고 산모가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서 수유가 금지다. 신생아 한 달이나 이런 거 때문에 모유를 끊고 그냥 분유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모유냐 분유냐를 두고 산모를 서열하는 겁니다. 직수라고 해서 직접 아이에게 젖을 물리느냐 아니면 미리 짜놓은 후에 젖병에 넣어 먹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는 완전 모유 수유냐 아니면 모유와 분유를 병행해서 먹이느냐에 따라서도 모성의 등급이 또 한 번 나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자책감을 강화하여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이지 훌륭한 엄마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순 없습니다.